이렇게 거리 보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이렇게 또 참기에는 여행 욕구가 또 뿜뿜 올라오는 그런 가을 날이긴 한데, 어쨌든 일을 해야 되니까. 뭐 여러분들 염려해 주시고 또 응원 많이 해주신 덕분에 지금 벌써 우리 가게가 2년 됐어요. 지난주에 두돌 생일 파티 했거든요. 두돌 때 와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 세돌을 향해서 또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제 영업 시간이 되게 길어요.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 꼬박 12시간을 쉬지 않고, 보통 이제 점심 쉬는 시간 같지 않습니까? 4시부터 한 2시간이라도 좀쉴 텐데, 저는 이제 2살 됐으니까 그래도 좀또 열심히 낮에도 이 공간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느라 제가 좀 많이 쉬지는 못하고 있고요. 뭐 그래도 하루는 쉬기로 했어요. 9월부터는 월요일 하루는 문을 닫고 있어서, 일요일에 또제 동료가 와서 여기 같이 일을 도와주고 있으니까, 일요일에 어떨 땐 제가 없을 때도 있기는 해서,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아니면 월요일 하루 이 정도는 쉬면서 고향에도 좀 왔다 갔다 하고, 뭐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도 가고, 이 정도의 짬은 좀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 좋죠. 어쨌든 여러분, 제가 그동안 그룬트 운영하느라고, 이 가게 운영하느라고 유튜브에 많이 소홀했잖아요. 인사드릴 시간이 많이 없었고, 또 규칙적으로 방송 못했고,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변화를 가져야 될까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진짜 이 영업하면서 유튜브 한다는 게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저는 리스펙트합니다. 그분들 어떻게들 그렇게 하시나. 저도 꼭 이렇게 카메라 설치해놓고 각 잡고 딱 방송하려고 하면 손님들 오시고 또 손님들 오시고, 좋은 거죠. 가게에 손님은 들어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 영업 시간에 그냥 제가 하던 방식으로 방송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갖게 되는 변화는 이미 말씀드렸죠. 제가 게시글 통해서 알려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을 참여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영업 시간에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곳에 문연 와인바의 분위기를 그대로 라이브로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들 여기로 초대를 할 겁니다. 누굴 초대하냐? 누구든. 우리 그룬트의 구독자라면 여러분들 다 신청하실 수 있고요. 그분들을 한 번에 다 부를 수는 없으니까 제가 순차적으로 선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그룬트에 오셔서 맛있는 와인과, 그리고 제가 직접 요리할 그 와인과 잘 어울리는 요리를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은 한두 분까지, 한 분에서 두 분까지가 적당할 것 같고요. 주저하지 마세요. 일단 신청해 보세요. 와인 궁금하시거나 와인 공부가 필요하시거나 같이 좋은 와인 맛보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그냥 와서 그룬트에서 오스카랑 같이 얘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한주 전에 다음 주에 마실 와인들 가볍게 얘기할 때가 있을 텐데, 다음 주 어떤 와인 마실지 누구랑 마실지는 저도 모릅니다. 아직. 이걸 마실 거예요. 샤블리 프리미에 크리 등급으로 준비했고요. 아무래도 제가 화이트 와인 되게 좋아하잖아요. 청포도의 여왕 하면 샤도넬 텐데, 부르고뉴 북단에 있는 샤블리 프리미에 크리 등급으로 지난주에 제가 이 앞에 있는 와인 가게 가서 한병 가져왔습니다. 아주 궁금한 와인이고요. 기대 많이 하세요. 그리고 신청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그럼 다음 주에 제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리가 지금 예뻐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은데, 잠깐 보여드릴까요? 여기 지금 사람 별로 없죠. 조금 있으면 저녁 시간 되면 정말 많아질 거예요. 아까 점심에도 여기 이 거리에 한 150명은 있었어요. 핫한 거리 이 가게들이 많거든요. 왼쪽에 있는 이 집은 우리 이웃집 마리오네라고,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피자집 탑3 중에 하나일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정통 나폴리 스타일로. 도우 맛은 정말 뭐 전국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고, 쫄깃쫄깃한 그 도우. 예, 저기 가면 지우관이라고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거리의 식당 중에 하나죠. 대만 요리점. 또 아주 유명한 핫플레이스, 저기 한 70m 떨어진 곳에는 성수다라. 바로 아랫집, 아래 옆집 여기는 또 금금이라고 있고요. 여기 까만색 지금 어닝 처진 이 집은 1년 정도밖에 안된 쿠키 가게지만 외국인들까지 와서 찾아 먹을 정도로 유명해진 올 어글리 쿠키라고 하는 집까지 있답니다, 여러분. 자, 성수동 그룬트뿐만 아니라 성수동 산책 오셔서 이 거리에 이 엄청난 인파가 이 그룬트에도 좀 와야 되는데, 낮에 그렇게 안 오세요? 저녁 되면은 좀 오시긴 하는데,
이곳의 햇살과 이 창문이 얼마나 아까운데요. 많이들 오셔서 한낮에 즐기는, 뭐 음식 안 시키셔도 돼요. 한두 잔 그냥 시키셔서 리즐링 맛보시면 잘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서울숲 산책하다 오셔도 좋고, 여기 연무장길 산책하다 오셔도 좋고, 저랑 또 얘기도 나눌 수 있으니까 낮 와인 많이들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